맛있는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따라간 곳은 오이도의 한 분식점. 이곳은 여느 분식점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함이 있다. 이모, 다 모았어요. 아, 여기 태어나 맛있게 먹어. 10개예요. 혹시 더 해야겠어요? 10개입니다. 네. 그게 뭐야? 이거 스티커예요. 스티커 그거 모으면 뭐 하는 거야?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돈을 받는 대신 스티커 개수를 확인하고 맛있는 음식을 건네주는 이분. 이 분식점 오떡이어의 주인이자 불기둥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최준식 목사다. 평일 오후엔 아이들로 북적이는 이 분식점은 주일이면 통기타 하나로 찬양소리 가득한 예배당이 된다. 오떡이어는 분식점이자 교회로, 주일뿐 아니라 매일매일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장인 셈이다. 매주 금요일이면 이 오떡이어 분식점 앞에서 아이들은 성경 이야기를 전해 듣고 스티커를 받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떡볶이랑 성경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얼마까지 있어요? 안녕. 하는 만큼 따먹어. 성경 이야기를 듣는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빛에서 복음의 씨앗이 조금씩 싹트고 있음이 느껴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최준식 목사. 그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넘쳐나는 오떡이어 이야기를 만나본다. 네. 아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예, 오떡이어를 들고 예, 복음을 전하시는 불기둥 교회 최준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네. 아주 그게 그냥 막 전해져요. 예, 예. 예. 아니 그런데 정말 특별하신 것이 예, 지난번에 그 저 카페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예, 모신 바 있는데 그보다 또 다른 또 특별을 네. 가지신 예,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 이 저 오떡이어 분식점에서 그런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시고 어린 양들을 이렇게 예 하나님 앞에 인도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 저희가 원래 그 제가 29에 이제 처음 개척을 해서 지금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보통 처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냥 개척교회 했었으면 상가교회에서 상가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해오다가 저희가 이제 꿈에도 소원이 땅 있고 건물 있는 그런 교회로 들어가는 게 이제 소원이었는데 저희가 한 개척 10년 만에 겨우 이제 자립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우리 뭐 넓은 데 그러니까 뭐 개발된 데 뭐 이런 데 가지 말고 우리가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 신앙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런데 한번 찾아보자 해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오이도 지역의 종교부지가 임대가 나와서 저희가 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한 28개월 동안 이제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그 건물 주인께서 이제 생활이 좀 안 좋으셔서 이제 팔게 되고 저희는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작년 8월에 이제 그 종교부지에 나오게 됐고 저희는 그 전에 4월 달에 이제 오떡이어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어디 건물 얻을 만한 공간을 찾아보다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 오떡이어에서 예배 드립시다 교우들하고 같이 그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소위 분식점 교회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놀랐어. 오떡이어도 놀랐지만은 예. 아니 목사님이 29에 시작을 하셔서 지금 예. 15년이 되셨다고 예, 예. 그러면 지금 40대 한 43입니다. 와. 난 그냥 젊은 청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보기는 아주 청년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어린 예. 아이와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들은 예. 그 외모에서 느껴 제가 아이를 길러봐서 아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얼굴이세요. 아, 맞아요. 네. 예. 예. 그 화면에서 아이들이 스티커를 보여주면서 예. 이렇게 그 이제 오떡이어를 공급을 받는데 예. 그런 생각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아, 그 스티커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개척 초기부터 예. 전도를 이제 매 주마다 해왔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봤는데 그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복음은 준비돼 있는데
만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을 사려면 뭔가 뛰어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고민을 하다가 저희 그 학교 초등학교 후문 앞에 그 분식점에 하나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그냥 기도만 했죠. 기도만 했는데 네. 중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걸 인수하셔가지고 한 몇 개를 하시다가 손목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두 달 정도 못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 5개월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집사님이 누가 월세만 내주고 이걸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겠다. 네. 목사님 적잖아요. 이 죽은 상가라서 적잖아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아, 그건 괜찮다고.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적자 그 정도 희생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그 말씀 스티커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4월달에 4월 23일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금요일마다 이제 원래 저희들이 했던 대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슬러시를 한 자씩 무조건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그 옥토 초등학교에 400명이 좀 안 되는 아이들인데 한 200에서 250명이 막 오는 거예요. 예. 네. 막 이게 달려와가지고 끝나자마자 그냥 저희가 1시 40분부터 3시까지 하거든요. 그 시간 지나면 안 줘요. 그 시간에 맞춰서 막 이제 오는데 그때 이제 슬러시 나눠주는 이제 그 시간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복음을 전하면서 야 이걸 좀 체계화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 장사하시려고 만들었던 쿠폰이 있는데 그 쿠폰을 우리가 말씀 쿠폰으로 한번 이렇게 개발해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교회 성장 세미나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전도 세미나를 들었을 때 기억이 11번 이상 복음을 들으면 회심할 확률이 높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러면 11번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그러면 슬러시 한 잔 두 개 붙여주면 슬러시랑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번째 들으면 선물까지 이렇게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이제 그 복음 전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복음을 듣고 특히 이제 저희 그 정말 그 오떡이어가 아니었으면 전할 수 없는 애들 예를 들어서 엄마가 통일교 일본 사람의 통일교 그 아이가 이제 작년에도 11번 듣고 올해도 11번 듣고 복음을 그렇게 듣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그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언젠가 그 복음이 역사하실 거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말씀 쿠폰으로 그 오떡이어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그래? 아 오떡이어라는 이름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분식점 인수할 때 이걸 좀 신앙적인 의미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 집 아들이 지금 이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아이가 그 아이디어를 내서 오떡이어를 그래요. 그 의미가 이제 오병이어인데 그 오병이어와 같은 어떤 기적적인 체험도 좀 있으셨어요 그동안? 예, 제가 이제 지역을 위해서 뭔가 씨는 있는데 밭이 없으니까 밭을 사는 의미에서 이 오떡이어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 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하면서 마음속에 좀 불편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틀이 있는 목사가 웬 떡볶이 제 스스로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그게 딱 깨진 게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 이게 옳구나 해서 제 안에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배당이 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좁아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새로 그 땅을 산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허물었는데 그때 이제 오이도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불기둥교회 망했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단 이름 교회 이름도 세서 이단 아니냐 뭐 별의별 소리 다 듣고 그 예배당 없이 이제 분식점에서 예배드린다니까 뭐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저희 그 교회 학생
할머니가 교회는 지금 안 다니시지만 처음에는 아이 교회 가는 거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다가 네. 아, 지금은 이제 굉장히 호의적이 되셨는데 어떤 분이 그분한테 그 불기둥이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왜 예배당도 없이 그렇게 분식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상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이상한 할머니입니다. 예.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아하. 뭐 그런 기적들도 있고 정말 기적이네요. 예. 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돌보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고 한반에 제가 작년에 저희 큰딸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해 보니까 25명 중에 11명이 결성 가정이에요. 예, 한 부모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희인데 저희는 그 체감적으로 오떡이어에서 느끼는 거는 체감적으로 더 많이 느끼거든요. 한 60에서 70% 이상 되지 않을까 추측하는데 그 아이들이 정에 굶주려 있거든요. 그 정에 굶주린 그 아이들에게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따뜻하게 뭐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냥 이모 삼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네.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아프면 뛰어오고 약 발라주고 또 문제 있으면 뭐 고민 같은 상담하고 이제 그런 현장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떡이어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청소년들이나 이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어하는데 왜냐면 집에 가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그 사랑방 같은 네. 그런 공간 그래서 그런 공간을 어떻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기도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않게 후원이 들어오고 네. 뭐 그러면서 정말 저희는 그냥 작은 거 심고 아이들 그 떡볶이 컵 떡볶이가 그 하나에 떡이 한 8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한테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집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돼도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저희 교인들이 헌신해서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후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열매 진짜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잠깐 네. 그 기존 의료 성도님들은 몇 분 되세요? 지금 한 저까지 18명 정도. 18분이 뒤에서 많은 예. 헌신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거의 동역자 개념입니다. 아이들 성도는 얼마나 됩니까? 아이들은 청소년 한 20명 가까이 되고요. 네. 아이들은 그 저희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은 한 20명 이상 되는데 이 주일날 왔다가 안 왔다가 해서 네, 그래도 그 많은 분들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오떡이어 그 전도해서 교회 학교 몇 명 들었냐. 저희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저희 교회 학교를 늘릴 생각이 없고 네. 오이도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다 듣게 하자. 네. 예, 그런 생각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또 다 몰려와도 수용할 공간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어린이 선교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지요. 네.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그렇죠.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나중에 민족의 미래의 운명까지도 달려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선교사역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특별한 이제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주일날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춰 놓고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어도 아이들이 안 오니까 네. 복음의 씨앗은 있는데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저도 6.25 사변 후에 예수 믿게 된 게 아미다마 사탕이에요. 그 눈깔 사탕 나누어 준다 그래서 그거 얻어 먹으러 갔다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여기 11번 스티커를 붙여준다는 건 대단한 발상입니다. 정말 칭찬받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쪽에 그 오이도에 우리 오떡이어 불기둥 교회는 정말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정말 일터이신데 그런데 그 사역뿐만이 아니라 또 그냥 그 여러 가지 또 일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네. 저는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외국인들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뭐 다른 데 가서 배우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각했는 게 외국인들은 이제
구제 의류를 그 잘 사거든요. 네. 의상. 예, 옷을 그러니까 헌옷 예, 사용했던 예, 예, 그런 것을 이제 싸게 파는. 그래서 저희 여기저기 도움을 구했더니 막 엄청 많은 옷이 이제 보내주셨어요. 엄청 네. 많은 옷을. 네. 작년에 10월 그 추석 연휴 때 저희 교인들하고 같이 그 장은 난장을 펴놓고 이제 외국인들 초대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주말만 주말에 그 플로잉 샵이라고 이름을 명해가지고 구제 의류를 이렇게 팔면서 외국인들하고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난이라는 그 베트남 그 아가씨는 아니고 예, 엄마죠. 스물여섯인데 예, 그 젊은 엄마 그 엄마를 이제 만나게 돼서 저희 전우사님하고 같이 둘이 이제 자매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고 얼마 전에 돌잔치에서 저희 전우사님 갔다 오고 예, 뭐 그런 게 하고 있고 아지트 사역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갈 곳 없는 애들 오게 해서 언제든지 와서 공부도 하고 뭐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지역 사역 외에 저는 이제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예, 또 하나님 저한테 그런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청소년이나 어린이 그 집회를 이제 하고 그동안 이제 다녔는데 3년 전부터 저희가 작은 교회 그 청소년들을 모아서 그 청소년 캠프라고 있습니다. 파이어스톰 뉴스 캠프라고 해서 예, 불폭풍 캠프. 네. 불폭풍? 예. 그러니까 강한 말씀과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뭐 한 번 설교에 한 2시간씩 설교를 하고 뭐 두세 시간씩 찬양하고 기도시키고 그거를 한 2박 3일이면 한 3, 4번씩 이렇게. 애들이 따라와요? 예, 따라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데 놀라워요. 아. 예, 그런 모습,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서. 예. 그런 걸 다 저희 교인들, 그 20명도 안 되는 네. 교우들이 예,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어요. 네. 멋지십니다. 예. 예. 앞으로 정말, 오떡이요 교회에서 오이도에서 예. 행하실 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나누신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 제목. 목사님, 네. 네. 저희는 꼭 그 대안학교를 좀 하고 싶어. 대안학교가 많은데 굉장히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 말고 정말 그냥 예, 없는 아이들이 가서 예, 인성, 지성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같이 하면서 기숙하면서 또 엄마 없는 아이들, 아빠 없는 아이들이 그런 어떤 사랑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그 학교 안에서 채워지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친한 뭐 이모, 삼촌 그리고 이름 불러주고 한 200명 정도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네. 저희들이 뭐 그런 정도지만 꿈을 꾸면 또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그럼요. 예, 네. 우리 주님은 네. 현실과 이상을 같이 네. 그렇죠. 같이 이끄시는 그렇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 주님 앞에 네. 생각은 이상이고 네. 예. 예. 우리가 현실로 움직이는 건 현실. 이걸 다 이상으로 끌어올리시는 우리 주님이신 예. 거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문화공간 아지트 뭐 어린이 문화공간 아지트도 지금 뭐 준비 중에 계시다며요. 뭐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예, 아직 뭐 아직 그 컨셉 어떻게 좀 그 일단은 저는 이제 사랑방처럼 해서 언제든지 애들이 드나들면서 공부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쉼터 같은 그런 쉼터, 공간, 예. 쉼터 공간 그런 예. 공간을 이제 마련해 놔서 지금 이제 아이들 시험 때 개방해서 같이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컨셉을 다 못 잡아서. 아, 네, 좀 이런 집기라든지 이런 거. 김원 목사님 예, 마음 예. 든든하시죠? 예, 예. 저런 젊은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희망이 있습니다. 네, 웬만하시면은 그냥 있습니다. 막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뭐 좀 뭐 교회 건물도 좀 잘 많은 그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계신데 예. 이런 종이 이런 주님의 종이 있다는 게 감격입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여기서 예. 기도해 주세요. 예. 예. 하나님 아버지. 오떡이어를 통해서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여. 꿈을 심어주고 주여.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우리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기 까닭에 우리 목사님에게 이와 같은 비전과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슴 속에 불타는 소원들을 주께서 다 아실 줄로 믿사오니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접한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어린이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도 계획하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아지트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심어줄 그런 교육의 장소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의 비전과 꿈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국 각지에서 어린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총을 허락하시사 이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물들이 이렇게 잡초처럼 저 시골에서 소외된 곳에서 자라고 있지만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을 많이 양산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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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좋은 네, 말씀 들었습니다. 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예, 목사님.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불기둥 교회가 불기둥을 그냥 수백 기둥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